오늘은 아우 들어간 줄 알았네. 저 계속 던졌는데 안 들어가네요. 연습할게요.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은 뭐 언젠간 들어가겠죠. 그쵸? 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니 후니 후니입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짠! 와, 매운 버섯 모둠이에요. 와, 매운내가 벌써부터 몰려와요.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맵게 만든 것 같아요. 그쵸? 얘는 양송이 버섯, 표고 버섯, 팽이 버섯, 이게 뭐였지? 새송이 버섯? 이거 미니 새송이 버섯이고, 느타리, 이거 오리궁 아니 노루궁뎅이 버섯. 자꾸 오리궁뎅이라고 하더라고요. 노루궁뎅이, 얘가 기억이 안 나. 탕수육 먹을 때 있는 그 버섯 있죠? 그거 이렇게 준비해봤어요. 먹기 전에 콜라.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먹어볼게요. 얘가 새송이 버섯. 큰일인데? 맵다. 새송이는 겉에만 매울 줄 알고 안에가 두꺼우니까. 그리고 방심했는데 진짜 맵다. 미니 새송이 먹어볼게요. 두입 먹었는데 이렇게 매우면 안 되는데. 콜라 좀 마실게요. 자, 표고 버섯. 표고 버섯은 새송이 버섯보다 씹는 식감이 좀 더 말캉말캉해요. 아, 매워. 양송이 꼬치 귀엽죠? 양송이는 참 향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매워. 팽이버섯이 제일 걱정되거든요. 너무 매워 보이지 않아요, 팽이버섯? 팽이버섯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오, 얘는 커서 손으로 찝어야겠다. 짠. 매울 것 같죠? 매워서 재채기나. 골고루 양념 잘 붙여서 한번 먹어볼게요. 긴장된다.
팽이버섯 진짜 맵다. 팽이버섯은 식감이 진짜 좋은데 조금만 덜 맵게 만들걸. 느타리 버섯 아니다. 얘 특이하게 생겼죠. 여러분 이런 버섯 본 적 있어요? 얘가 아 자꾸 오리궁뎅이가 생각이 나지? 노루궁둥이 버섯이래요. 이게 원래 빨갛게 묻히기 전에 하얗고 이렇게 털이 죄송해요. 이에 막 버섯이 낀다. 하얗고 털이 막 이렇게 나있는 그런 동그란 버섯이었는데 이렇게 빨갛게 묻혔어요. 이렇게 결이 있어요. 결이 신기하죠? 이 버섯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. 얘는 버섯이 안에까지 다 털인데요? 이렇게 쭉쭉쭉쭉 결이 젖어 있어요. 이렇게 특이한 향이 나요. 약간 숲속 향이 난다 그래야 되나? 식감은 머리카락을 잔뜩 씹어서 이렇게 촉촉한 머리카락을 먹는 느낌? 특이한데요? 느타리 버섯 먹어볼게요. 와, 한 입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크다. 아우, 조금 찢어서. 자. 아 진짜 맵네. 아, 콜라. 아, 매워. 아, 버섯이 건강에 좋잖아요. 그래서 요즘 날씨가 추운데 맵게 또 이렇게 건강에 좋은 버섯을 먹으니까 몸에서 막 열이 나고 속에서 불이 나고 막 미치겠다. 아. 그래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. 향이 막 되게 좋다. 매운 향 나고 귀여워.
진짜 매워 보이는 거. 도전. 도전 성공. 달고나 맛이 난다. 손 들어. 자, 오늘 이 버섯 모듬, 매운 버섯 모듬을 먹어봤는데요. 와, 진짜 매워요. 진짜 매워요. 그리고 건강에 좋은 버섯을 맵게 먹으니까 몸도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감기도 다 날아가는 것 같고, 여러분도 이렇게 매운 음식 먹고 감기 다 날려버리세요.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저 우는 거 아니에요.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. 훈이었습니다.